이거는 절대 못 바꿔. 나의 경험담이야. 내가 지금 꼰대인데 라떼는 말이야 이러면서.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나르샤의 막무가내. 오늘은 사연을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제가 그날 사연 공지하고 나서 제가 지금까지 받은 팬레터보다 사연이 더 많이 왔어요. 세상에 이렇게 열정적인 일이야. 몇백 개가 왔어요. 진짜 몇백 개. 오바 안 하고 몇백 개가 한꺼번에 그 많은 사연을 다 나눌 수가 없으니까 사연을 몇 개씩 골라서 소개를 할게요. 그리고 아 뭐야, 사연 보내라고 그랬는데 뭐 보냈더니 소개도 안 해줄 건 뭐하러 보내라 그래? 라고 삐지지 마. 삐지지 마요. 다 내가 모아가지고 할 건데 몇백 개를 내가 한꺼번에 할 수 없잖아. AI가 아니야. 나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사연을 나눠볼 테니까 계속해서 여러분들 보내줘요. 여러 가지 사연 뭐. 근데 내가 정답은 아니야. 저는 뭐 선생님도 아니고 그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정답은 아니지만 어떤 고민이 있을 때 누군가한테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고민이 조금 해소가 되고, 그냥 나는 단지 얘기를 좀 들어주고 싶다 이런 생각에서 한 거니까 보내주세요. 계속해서 올려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제 첫 시간이니까 과연 어떤 분들이 사연을 보내셨는지. 내긴 긴장이 되네. 커피 한 모금. 누가 보면 좋은 카페에 앉아서 이렇게 브런치 먹으면서 막 투덕투덕 하는 거 같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저 이거 아까 컴퓨터 켤 줄 몰라서 울어봤어요. 이거 사연 어떻게 넘기라고요? 손으로 막 웃어. 오늘도 많은 관객분들 이렇게 자리에 와주셨습니다. 시고 여기 연예부에 얘들아 사연 보내라, 털어보자. 짠짠. 나르샤의 막무가내에서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고민이든 나르샤에게 물어봐 주세요. 일단 닉네임을 받았습니다. 닉네임을 뭐라고 불러줄까 했더니 닉네임도 정말 다양하고 기상천외 하더라고요. 일단 닉네임 뭐라고 불러줄까? 첫 번째 열라뽕따이 님입니다. 이런 거 잘해. 잔재주가 많네요. 진지한 고민인데요, 이런 고민을 제가 입 밖에 내도 될지 사실 죄송합니다. 열라뽕땡님께서요, 나르샤가 보고 싶은데 자꾸 TV 속에만 나와요. 실물을 볼 수 있는 날이 올까요? 심각합니다. 열라뽕땡님께는 지금 얼마나 큰 고민이겠어요. 수능 이상의 고민일 거야. 그쵸? 왜냐? 저는 TV에 나오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간절히 원하면 언젠가 한 번쯤은 우리 열라뽕땡님께서 공방을 왔다 그러면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거야. 근데 문제는요, 그냥 오면 안 돼. 왔을 때 누나 안녕하세요, 누나지 내가, 그게 안 써있네. 누나야 뭐야, 엄마는 아니니까 저 열라뽕따예요 라고 닉네임을 얘기해줘요. 그렇다면 내가 반갑게 안아줄게요. 자, 다음 우리 닉네임 선희님이 보내셨습니다. 자, 편하게 털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언니, 저는 내일모레 서른이 되는 28살. 내일모레 서른인데 왜 28살이지? 만 나이인가? 뭐야? 저는 여태까지 1년 이상의 연애를 해본 적이 없어요. 연애를 쉰 해가 단 1년도 없는데 말이죠. 정말 이놈 저놈 아주 그냥 끈끈하게 만나본 적이 없어요. 사실 다 그 남자들의 문제인 줄 알았는데요, 요즘 남자친구를 만나면서 느끼는 게 저의 낮은 자존감과 찌질한 자격지심들로 상대를 지치게, 떠나게, 나쁘게 만들었구나 싶습니다. 지금 만나는 남자친구는요, 한 살 연하의 엘리트예요.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좋은 차. 그래서 이 친구가 또 나를 왜 만나지? 이런 마음이 아주 그냥 그런 구린 마음이 스물스물 차오르고, 이게 그를 괴롭힐 것 같아요. 저 어떡하면 좋아요 하셨는데요. 안 됩니다. 지금 본인이 알고 있어요. 우리 선희님이요, 이 생각 자체가 아주 구린 마음이라는 걸 본인이 알고 있어요. 이제는 저도 뭐 말할 수 있다니까. 예전에 저도 뭐 연애를 꽤 해봤다면 해봤습니다. 그 당시에 만났던 남자아이가 있었는데요, 그 친구가 초반에는 안 그랬는데 저를 계속 만날수록 그 친구의 자격지심이 너무 저한테 보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는 사람인데도 내가 지치더라고. 걔는 사실 굉장히 뛰어난 애였어요. 근데 본인이 막 자기 자격지심에 나한테 그런 표현을 하고 말을 하는 게, 그게 나한테 너무 안 좋은 영향을 끼쳐서 이 친구는 나를 계속 만나는 게 좋지 않겠다 해서 아름다운 이별을, 지금 생각하면 아름다운 이별을 했던 적이 있었더랬죠. 일단 우리 선희님은 본인의 문제를 알고 있어요. 이런 생각 자체가 나의 이 구린 마음이 그를 되게 지치게 할 것 같다
같다라는 거를 문제를 본인이 안 해. 아는 건 다행이야. 왜냐면 고칠 수 있으니까. 이런 생각 하지 마요. 본인이 뭐가 구려서 그래. 예쁘기만 하겠구만 안 봐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이런 생각 안 하면 된다. 한 살 연하? 나보다 나이 어린 거 알겠어.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좋은 차 알겠어. 근데 이걸 다 빼고 봐라 이거야. 결국 똑같은 남자, 여자예요. 그런 생각 하지 말고 잘 만나요. 이런 생각 왜 하는 거야? 아주 그냥 이거 구린 생각이야. 알겠죠? 아 이거 진짜 어려운 사연이에요. 자 여러분들 같이 들어봐요. 닉네임 언니 나 4살이야. 괄호 열고 24살입니다. 며칠 전에 친구네 집에서 술을 먹다가 필름이 끊겼어요. 아 집에까지는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는데 눈을 떴더니 제 침대더라고요. 예. 눈 뜬 다음부터 왜 여기서 긴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눈 떴더니 내 침대라고. 무슨 이런 안 좋은 생각하는 거야. 눈 뜬 다음부터 토를 하려고 화장실로 달려가기를 몇 번을 반복했어요. 며칠이 지난 지금까지도 속이 안 좋아요. 어렸을 때는 회복도 빨랐는데 나이 먹으니까 죽겠어요. 뭔 소리야. 24살이라며 뭘 나이 먹으니까 죽겠어. 24살이라 제 주량을 대충 알긴 하는데요. 딱 좋을 때 멈추는 법을 몰라서 가끔 이래요. 술자리에서 제 주량을 맞춰서 속도 조절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언니 사랑해 나 4살이야 하셨어요. 아 언니 나 4살이야 님은요. 아 일단 나이 먹었더니 죽겠다라는 말은 나한테 할 건 아닌 것 같아. 아직 24살? 아까 태어났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 주량을 멈출 수 없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기억이 안 난다. 그 다음날 술자리에서 주량을 맞춰서 속도 조절하는 법을 알려달라 했는데 이거는 절대 못 바꿔. 나의 경험담이야. 저 24살 때는 한창이었지. 난 진짜 여기 있는 거 다 씹어서 이 안에 남아있는 가구가 없었어. 난 그 정도였잖아. 웃어요? 어? 아주 리액션이 오늘 좋네요. 누구나 지금 다 공감하는 이때는요 일단 입에 대는 순간 속도 조절 없어. 대면 그냥 끝나는 거야. 그 가게에 있는 술 다 먹어버리는 거지 내가. 그리고 그 다음날 또 고민하지. 아 내가 왜 그랬지? 나 이제 술 끊어야지. 그리고 그날 저녁에 또 친구를 만나는 거야. 그러면 또 해장술을 하는 거야. 이게 반복이야. 내가 그러기를 10년이었잖아. 조절할 수 없어요. 정말 내가 마음먹고 술을 끊지 않는 이상 술 입에 대잖아요? 조절 안 돼요. 그리고 가장 강력한 방법은 건강검진 한번 받아봐봐요. 진단이 나왔을 때 아! 나 오래 살아야겠다 이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술 끊을 수 있어. 언니 사랑이 나 4살이야 님. 속도 조절 못한다. 술을 입에 대지 말아라 라는 말씀 드립니다. 아 인간관계에 대한 또 고민들이 있어요. 우리 유맨미 원더님께서 루시 언니는 끊고 싶은 인간관계에는 어떻게 대처하는 편인가요? 라고 했는데 본인이 마치 차가운 우유에 초콜릿을 막 부셔서 넣은 것 같은 그런 관계 속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제 주변에서도 많은 분들이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을 하죠. 왜냐면 인간관계라는 거는 이 사회 자체가 사회생활이라는 게 인간관계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저도 지금도 고민이에요. 사실 답은 없어. 답은 없는데 나는 내 마음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 내가 좀 이 관계 속에 어울리는 게 조금 어색한 성격이라 해도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으면은 사실 내가 열어야 돼. 내가 먼저 보여주고 그래야지 상대방이 아 쟤는 어울릴 수 있는 마음이 열려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지 내가 마음만 있고 내 마음을 아무리 닫고 벽치고 그러면은 알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내가 보여주는 게 제일 중요해. 어떤 관계든 뭐 친구관계, 뭐 회사생활,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내가 마음을 여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근데 저도 항상 그렇지 못해요. 아 나도 좀 좋은 사람 만나고 싶고 나랑 마음이 잘 맞는 사람만 만나고 싶다 하는데 그게 그렇게 안 되더라고. 그치만 내가 어울릴 마음이 있으면은 내가 먼저 열고 보여주라 이렇게. 아 회사생활을 또 하는 친구가 있는데 자 갱갱이님께서 아 고민이겠다. 한 회사에서 벌써 7년차 된 갱갱이입니다. 요즘 들어서 제가 꼰대가 돼가는 게 아닌지 아니면은 신입 친구들이 좀 프리진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신입 막내가 실수를 하길래 지적을 하면서 잔소리를 했어요. 그랬더니 화장실에서 바로 뒷담화를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 언니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하셨는데 사실 이런 거는 내가 모르는 게 제일 좋지. 차라리 안 듣고 안 봤으면은 속이 안 상한데 이런 상황을 본인이 지금 본 거죠. 뒷담화한 걸 내가 두 눈으로 본 건가? 아니면 또 누가 나한테 막 와서 또 얘기를 한 건가? 그렇다면 중간에 있는 사람은 잘못된 거야. 굳이 왜 그 상황을 나한테 와서 얘기를 했을까? 지금 정확한 상황은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그 상황을 직접 목격을 했다 그러면은 어차피 내가 회사에 먼저 있었고 내가 선배잖아요. 그리고
어린 친구들이니까 내가 그 나이 땐 또 어땠지라고 그냥 한번 생각해보고 먼저 얘기를 좀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리고 사실은 신입 친구들은 아무리 선배들이 막 좋고 편해도 완벽히 편해질 수 없어요. 어려운 게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야. 그리고 어딜 가나 이런 뒷담화들 항상 나오는 것 같아. 어쩌면 내 욕을 지금 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아 그게 악플인가? 그게 악플인가 나한테는? 이런 상황이라면 내가 먼저 얘기를 해라. 아니면은 좀 솔직히 나한테 이럴 것 같아. 그래 내가 지금 꼰대인데 라떼는 말이야 이러면서 좀 더 친해지는 건 어때요? 어쨌든 나이 차이라는 게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내가 먼저 조금 더 친해지려 하는 것도 방법이겠다. 저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항상 그 회사 생활할 때는 이런 게 또 고민이 있을 것 같아. 앞에서는 어머 선배님 언니 너무 좋아요 하는데 갑자기 탈비실에 내가 어? 커피가 없네? 하고 커피를 가지러 갔는데 저기서 내 얘기를 막 하고 있어. 귀가 이만해지는 거지. 근데 어딜 가나 그러는 것 같아요.